지난해 수원 일대를 뜨겁게 달군 축제가 있었죠. 화려한 퍼포먼스와 연극, 그리고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세계 연극인의 축제. 네, 고맙습니다. 그 감동의 시간을 재현하는 무대, 2015년 수원 연극축제. 개막을 앞둔 뜨거운 현장을 공개합니다. 이 소리 들리시나요? 노랫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. 아이들이 공연 준비 한창이네요. 이번 수원 연극축제에 참가하는 청소년 극단인데요. 축제를 앞두고 하루 5시간씩 강행군 연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힘들어요. 왜? 재밌잖아요.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. 청소년들이 꿈을 찾아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메탄사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극단입니다. 학교와 꿈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, 소품은 당연히 학용품이죠. 그런데 책을 던지는 것도 안무인가요? 의자랑 같이 들고 숨을 쉬다 보니까 지금 책이 좀 무거워서 어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좀 만들어야 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때 나타난 남학생들이 있으니 여자애들이 그 책을 무거워해가지고 이거 잘라가지고 이게 소품을 대체하려고 합니다.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는 다양해도 서로에게 돌도 없는 친구라는 아이들. 지난 3년간 공연을 준비하며 쌓은 우정은 서로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게 했습니다. 진짜 이게 훨씬 나아. 안에 그 펄럭이는 게 없으니까 편하다. 완전 안 무거워요. 대박 좋아. 대박 좋아요. 아이들은 공연 의상도 손수 제작합니다. 어렵긴 한데요. 만들고 나면은 되게 뿌듯하고 공연 올라갈 때 더 좋을 것 같아요. 완성! 완성! 어때요? 솜씨가 수준급이죠? 깜짝 손님이 방문했습니다.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응원하러 연습실을 찾았는데요. 부모님의 관심은 아이들을 더 힘나게 하나 봅니다. 고3이라 학업적인 좀 부담은 있긴 한데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대학교도 연극영화과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. 기대가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실제 무대에서 합을 맞춰보는 아이들.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이 지난 1년간의 연습이 결실을 보인다고 하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는데요. 처음에 했던 공연 때보다는 무대가 좀 약간 낯설어가지고 적응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우리의 노래는 잘 울릴까 무대 배경부터 등선까지 체크해야 할 게 많습니다. 애들도 많이 설레기도 저희들도 많이 설레요 사실은. 그래서 이번에 좀 아이들하고 파이팅 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거 멋있게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여기서 공연 잘하자! 네! 시작하지! 파이팅!